하우스 구독자님께 이제 8탄이 되나요? 구독자님께 하우스를 방문했는데 이 구독자님은 제가 한 1년 정도에 그 모란장에서 그분을 그 막 갖고 계신 종목을 종이에 다 적어서 오셔가지고 그걸 비교하시면서 없는 걸 이렇게 구매하시고 그랬던 분을 저도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렇게 종이에 요목, 그러니까 목록을 깨벅이 적으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1년 뒤에 다시 만나 뵙게 됐어요. 하우스를 제대로 지으셨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육이를 키우시는데 번식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번식을 뭐 입꼬지부터 이렇게 해서 번식을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체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우스가 한 제가 보기에는 한 20평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번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시다 보니 취미가 부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증도 이제 등록을 하시고 유튜브도 시작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부업도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입꼬지로 이렇게 키우시고 계시고 너무 재밌으시네요. 이렇게 입꼬지로 이렇게 철화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게 모주가 이렇게 막 이런 게 모주였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입꼬지로 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 와, 너무 잘 키웠죠? 입꼬지로 이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와, 이봐. 이렇게 군생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군생이 나와서 이게 또 떨어지면서 뿌리가 나면 다시 심어주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 대박이네. 엄청나죠. 농장 같아요. 농장 같아요. 농장 같아요. 농장 같아. 진짜 농장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이는 이제 아저씨께서 만들어 주셨고 진짜 엄마를 찾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천재적인 거 보니까. 천재적으로 이렇게 입꼬지가 됐어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입꼬지로. 여기 이걸 입꼬지를 보여주시고 여기 비전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잘해요. 네, 키우시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딱 번식하실 수 있는 이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봐, 수빙. 여기 이 꼬지들의 천국이야. 와, 너무 잘 키우시네. 그치. 저 이번에 그 하우스 이렇게 지으시고 이러시는 비용은 어느 정도 지셨어요? 1,000만 원 정도. 이 다이까지 다 해서 1,000만 원 정도. 하우스를 처음에 업자가 이게 뭐 이렇게 하우스를 짓는다 했는데 처음에는 그 솜이 들어간 하우스 있죠? 그거를 관엽에 들어간 하우스를 지어 놓으셨다가 다시 뜯으시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불도 내려오고 이렇게 하게끔 다시 이제 만드셨대요. 이런 소통 부분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지으시려면 나는 다육이 키울 거고 다육이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통풍도 돼야 된다고 이런 걸 알려드려야 돼요. 네네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뭐 진짜 솜으로 다 막아놓는 그런 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래요. 저희가 좀 뭔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다이는 방송국에서 나오신 피디님. 아, 제가요? 방송국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모란장에서 네. 다육이 아가들 이름 적어가지고 네. 뭘 이렇게 많이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부자하셨을 때는 네. 워낙 방송국에서 나온 피디님. 아,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아, 그러셨었구나. 그때 모란장에 만났을 때는 방송에서 나온 줄 알았대요. 아, 그랬었구나.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뭐 유튜브 하면서 찍는다는 거를 이제 최근에 아셨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입꼬지도 하는데 여러분 그 라울이 입꼬지 된다는 거 아시나요? 이거 여기 미니아님이 여기 구독자님이 라울이 그냥 너무 버리는 게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했더니 이게 라울이
잎꽂이가 됐대네요. 이렇게 잎꽂이가 돼서 이렇게 자랐대요. 아니, 번식의 능력이 있으세요. 이거 보세요, 잎꽂이. 이 잎꽂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잎꽂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이거 보세요. 뽀글뽀글뽀글 조그만 것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옆에서. 그렇죠. 잎꽂이로 이렇게 번식을, 주위에도 지금 달린 곳도 많은데, 자, 번식을 너무 잘하셔서, 이제, 요런 곳들도, 이제는 부업으로도, 활용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시고 계시답니다. 와, 또 있어요? 유드루프, 크리스탈, 이렇게 되면 루신다, 잎꽂이 다 나와, 이게 잘 나왔네요. 그죠? 애기들이 진짜 너무 많다, 그죠? 아그레제도 있고, 고이가, 이런 게 다 모주였겠죠. 이렇게 화분에 심겨준 아이들이. 이런 모주를 바탕으로 이렇게 잎꽂이를 하신 거예요. 이거 봐, 지금 이게 로라. 와. 루비도나, 요것도 루비도나 있습니다. 요게 모주고, 이게 잎꽂인가요? 네, 어머님? 자유기 처음에 살아갔을 때, 이 아이가 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같이 놓으신 게 맞죠? 네, 모주랑, 모주 앞쪽에 이제 이탈리안 아이들을 둬서 이게 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 아실 수 있게끔 정리한 거예요. 아, 스타마코. 요게 모주겠네요? 네. 스타마코, 와. 대박이다. 대박이죠. 홍미인도 이렇게 있으면 홍미인도 이렇게. 와. 야, 농장 같아, 농장. 도테랑 하면 요렇게 좀 세 개 정도 모주가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쪽 두 아이 도테랑이고. 아, 예. 이 아이는 금명이야. 그러니까 요 두 아이 모주에서 두 얘네들이 아이. 나온 거예요? 예, 예. 대박. 다 놀라실 것 같아. 진짜 놀랄 것 같아. 나 놀라실 것 같아, 다. 약간 취미생활에서 이거 어떻게. 와, 너 농장이 된 것 같아. 농장이 된 것 같아. 농장이 되어가고 있어. 자, 니트 장미도 이렇게. 니트 장미는 번식이 잘 되죠. 퍼플 딜라이트. 실루엣. 야. 자, 시크릿. 시크릿도. 이거 다 잎꽂이에요? 이 아이가 모주고요. 얘가 이 아이도 잎꽂이에요. 와우. 엄마는 비실비실 되고 있어요. 예, 엄청 몸살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잎꽂이한 개수가 많은 엄마는 몸살을 많이 한 아이고, 개수가 적은. 그럼 엄마는 이 제스타도 몸살을, 지금 예, 다, 요, 얘가 엄마예요? 예, 예, 이 세 개. 세 개가. 제스타. 그 세 개에서 이렇게 잎꽂이가 예,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저. 대단한데요? 아니,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렇게까지 나오고. 아니, 2년? 1년. 1년, 2년? 제가 작년에, 2월 9일 날 처음 이 다육이를 그 1년밖에 네. 안 됐는데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 도테랑하고 금형 이런 몇 종류 아이는 예전부터 키우고 있었는데요. 네. 다육이를 취미로 키워볼까 하고 구입한 거는 대단하다. 이거 농장 수준인데 네, 진짜 1년에 이만큼이면 와. 와 대단하시다. 패러독스도 와 요것도 지금 다 잎꽂이. 핑크 플리티는 이거 얘가 예전에 키우던 거고요. 얘가 모주고 예전에 키우던 거고 얘는 작년에 데려온 아이. 이거 그냥 얘하고 이렇게 세 개. 매농원 사장님한테 맡기셔야 될 것 같아. 그냥 또 다시 잎꽂이를 해갖고 또 자매소 농원 사장님한테 맡기고. 우와 이렇게 또 이렇게 잎을 또 잎꽂이 밭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오 나고 생기면 이렇게 화분. 와 대단하시다. 농장 수준이에요. 농장 수준. 그러니까 다른 느낌이네요. 와 여기도 이제 모듈 찾으면 있겠죠? 다 특이한 옷죠. 얘가 뭐 주고 얘가 뭐 주고 이제 여기 또 이꼬지예요. 와 요것도 얘가 뭐 줘. 천혈변경 뭐 주고 이꼬지. 종지도 잘 해놓으셨어. 이렇게.
네, 이해도 아니고요. 지금 밑에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치우시고 있는 게 천대장군도 이제 꽃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온솔로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사비 하나도 얘가 뭐 아, 뒤에 있는 애가 뭐 주고 이렇게. 와 이거는 뭐 2,000원에 파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간주. 이 꽂이 안에 애들이 더 싱싱한데요? 더 이쁜데요? 어. 이 꽂이 안에 이것도 마디바 뭐 주고 이렇게. 어. 더 이쁘다. 싱싱하고 더 이쁘다. 어. 이거 혹시 다행히 초보마원님한테 희망을 드리는 거 아니야? 그래 너무. 근데 조건을 잘 갖춰 놓으셨어요. 그쵸. 이 지금 보통 이 하우스나 이런 온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네네. 잘 갖춰져 갖고 농장처럼 고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수빙도 얘네가 지금 엄마겠죠. 여기가 엄마고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됐어요. 와. 1년이면 나도 이만큼 번식할 수 있다 이거네. 오 근데 보통 더 할 수 있었어요. 면적이 그러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아 근데 이 빵빨에 1년 만에 이렇게 못 자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안 자라는지. 아, 보통 1년 만에 이렇게 못 자라는데 어떻게 아 이게 좀 영양분을 많이 주셔요 혹시? 비결이 뭘까요? 비료를 좀 넉넉히 주시나? 비료를 다이소에서 파는 거요. 그리고 저기 목초액이요. 네. 항상 물 줄 때 제가 맹물을 주지 않았어요. 목초액을 그쵸. 병축에 방해 병축에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맹물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항상 목초액 주고. 어떻게 타서 네. 아, 참 목초액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이 배뽕도 지금 이꽂이에요? 네, 이 두 아이가 모주고요. 두 아이가 네, 모주고, 아이들. 와. 색감이 참 이뻤는데, 공대면서 이제 물 주니까 색감이 네네. 좀 빠졌어요. 그렇구나. 보통은 이거 그냥 이꽂이는 다 상토에만 심으시나 봐요. 거의. 마사토 하고. 좀 섞어서? 네. 네. 슈가토도 있고, 마사토, 슈가토, 폴라이트, 상토 이렇게 네 가지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자, 볼까요? 여기도 화이트 그린이 번식도 이렇게 해놓으셨고, 노마. 여기도 노마 모주에서 이렇게. 얘는 너무 탐스럽다. 오비포럼, 요 아이 이제 애기들 같아, 오비포럼. 요 아이는 오비포럼. 오, 이쁘다, 그치? 요거는, 오! 뭐야, 얘는 빌 게이츠 아닌가요? 프리마넨시스라고 써있는데 아니요 빌게이츠 요거는 그래서 또 여기 빈 이름 좀 빌게이츠인데 요거 있죠 이렇게 하트 모양 그 엄마도 없었는데 네 없어졌나 보다 빌게이츠 오 빌게이츠도 이렇게 번식이 잘 돼? 와 예쁘죠 꽃이 된 거 예뻐 아 여기는 이꽃은 아니지만 너무 이쁘게 지금 뭐 농장 수준이라고 해도 자 이건 우샤라는 아이들 슈칼렛 와 이게 취미로 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번식도 도전을 하시고 이 번식을 하면서 하시다 보니 이제 원래 귀촌 하신 지 몇 년 되셨다 그랬죠? 10년? 응? 10년 여기 귀촌 하신 지 10년 되셨어요. 이제 이제 다육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제 이렇게 취미가 어떻게 되면 이제 업으로 갈 수 있는 부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충분히 뭐 저런 이꽂이들 파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업으로도 이제 가능하는 거네요. 와. 이게 원래 이렇게 제 수원에 사시고 계셨다가 마음을 좀 못 잡고 여기 이천에 와오셔서도 적응을 못 하셨는데 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아 내가 여기서 사셔야겠다 이런 거를 딱 마음의 안정을 잡으셨대요 다육을 키워서 다육이 환경이 좋으니까 네네 그런 것도 염두해 주시고 얘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요 포인트는 이
흙하고 묶어주면 안 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 이걸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뭐 물도 자주 주셔야 되고 그치 그게 보살핌이죠 보살핌 그만큼 정성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누구든지 이꼬리를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띄워갖고 막 키워보고 이렇게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물론 와 러블로즈 시간과 정신과 관심이 있어야겠죠 러블로즈 막 군생 나온 거 봐요 웬일이에요 와 우와 어디요? 아 그러네요. 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아기 체험장에 가서 만들면 하고 뭘 심을까 맨날 고민하다가 그렇죠. 와 지금 뭐 위에도 이렇게 엄청 많이 지금 번식하시면서 얘는 뭐예요? 워라민이요. 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지인분들 하나씩 사복해서 드렸는데 네. 이제 좀 부업으로 판매도 해볼까 하고 작년에 많이 번식해서. 지금 거의 10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우스를 요 아이 이 아이도 똑같이 원하는 하우스를 빌 땅을 빌리셔서 더 하우스 잘아 운영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자 이렇게 우리 구족속장댁 다육이 키우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귀촌을 하셔서 이렇게 하우스를 좀 지으셔가지고 번식에 도전을 하셔서 이제 부업까지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 우리 구독자님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부업도 도전하시는 구독자님을 응원합니다. 유튜브로는 꽃과 함께 다육 그리고 야생화라는 채널도 운영을 이제 가 시작을 하셨어요. 가서도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